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. 어제 유튜브에 업로드된 주일학교 온라인 예배 잘 드렸나요? 많은 친구들이 그림일기 미션 인증샷을 카톡으로 또 문자로 보내줬는데 아주아주 잘 그렸던데요. 아직 못 보낸 친구들은 오늘까지 각반 선생님이나 아니면 전도사님에게 꼭 보내주세요. 티라이브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. 지난 한 주 동안 매일매일 큐티 라이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주고 또 문자로, 인증샷으로, 그다음에 댓글로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전도사님 힘내라고 말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. 여러분의 응원이 전도사님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. 원래는 일주일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어제 전도사님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또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주일 더 큐티 라이브를 하려고 해요. 그럼 우리 이번 한 주도 끝까지 파이팅 해보아요. 그럼 오늘 3월 9일 월요일 큐티 라이브를 같이 시작해봅시다. 오늘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작지만 확실한 이라는 제목으로 큐티 라이브를 시작해 볼게요.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을 읽을 때에는 본문의 상황을 우리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천천히 또박또박 소리를 내어서 한번 읽어봅시다. 두 번째로 우리 말씀을 읽을 때에는 본문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하면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봅시다. 자, 다 읽은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오늘 말씀을 한번 복습해봅시다.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. 여러분, 비유가 무엇이었나요? 맞아요. 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서목사님께서 비유는 수수께끼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. 어제 예배 속에서 나온 비유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였어요.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겨자씨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어요. 여러분, 겨자씨를 본 적이 있나요? 겨자씨는 엄청 작아서 연필이나 샤프로 점을 하나 콕 찍는 크기와 비슷하다고 해요.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겨자씨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셨을까요? 여러분, 작은 씨앗이라고 해서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작은 씨앗이라고 해서 나무나 열매도 작다고 할 수는 없어요. 오늘 말씀에도 볼 수 있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앗도 밭에 심으면 쑥쑥 자라서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만들고 쉴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. 이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란 작은 것 같지만 강한 생명력이 있고 또 작은 것 같지만 매우 큰 나라인 것을 우리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. 그렇다면 오늘 전도사님이 말씀 속에서 찾은 예수님,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?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.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.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?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알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.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에요. 자,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실까요? 예수님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.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
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작아 보이는 그 겨자씨를 통해서도 반드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. 씨가 자라는 모습은 우리의 눈으로 관찰하기는 매우 어려워요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심겨져 있는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씨가 땅을 뚫고 나와 싹이 맺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.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큐티를 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고 우리가 잘못하고 살아가다 보면 아 큐티를 해도 똑같잖아 또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읽어도 내 삶이 달라지지 않잖아 라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자라나도록 또 우리가 성장해서 나중에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자라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. 따라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쑥쑥쑥쑥 자라나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그럼 우리 내일 또 다시 만나요.